기관지는 점막이 크게 손상되고 선모도 송두리째 뽑혀있는 모습이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기도 상피라든지 어떤 그 점막 그 어떤 그 선모층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선모 운동 아니면 폐에서 어떤 폐세포들이 세균을 잡아먹는 활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저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담배를 한 갑씩 한 20년 태웠다. 그러면 한 3배 안 피운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그 폐렴 발생 그 위험을 갖는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끊고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그 위험은 절반 정도로 감소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를 비롯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일반인보다 폐렴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폐렴을 막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렴 백신이라는 것은 이 폐렴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닙니다. 그러한 백신은 없고요. 이 폐렴의 원인균 중에 가장 흔한 원인균이라고 하는 폐렴 알균만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이 폐렴 알균을 예방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일반적으로 한 5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신은 폐렴 알균 이외의 다른 세균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선진국은 폐렴 알균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예방 접종률이 1%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당뇨 환자 중에도 폐렴 알균 백신을 알고 있거나 접종한 경우가 전무했다. 미국 65세 이상 노인의 60%, 특히 당뇨병을 가진 노인의 82%가 접종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실시한 백신 인식도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은 폐렴 알균 백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왜 이렇게 백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걸까? 원래 어떤 지병이 있으신 거 있으세요?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당뇨 있어요. 약 드시나요? 약 먹어요. 인슐린 주사 안 맞고 네, 약으로만. 네, 아침 저녁으로. 조절은 잘. 그것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폐렴과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정도 나왔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요? 뭔가 지금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주전부리 하셨잖아요 지금. 만 당뇨 환자는 면역이 떨어진 군에 속하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되는 이제 병들이 있죠. 아까 이거는 지금만 갖고 너무 놀라. 하지만 만성 질환과 폐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성 질환자의 폐렴 발병률은 젊을 때는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해 60대에는 2배 이상 폐렴에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이 얇으셔서 자 따끔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하듯 백신을 통해 폐렴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다. 백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소아 폐렴이 무서운 이유는 성인과 다르게 급성 중이염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금방 진행된다는 점이다. 아주 심하게는 안 걸리지 않을까요? 심한 거는 예방하고 좋지 않고 뭐 조금이라도 약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면에 조금 따끔할 거야. 폐렴 알균 백신을 맞게 되면 설사 폐렴을 앓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사진 찍어보면 폐에 농염이 산다든가 또 숨을 못 쉬거나 또 그것이 머리로 넘어가거나 또 폐혈증으로 가가지고 아주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폐구균에 의한 폐렴은 90% 내지 95%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오영일 씨. 갑자기 안비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손자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혹시 아이들에게 감기라도 옮기게 되는 건 아닐지 늘 걱정이 앞선다. 뭘 생각했어요? 얘가 태어나기 바로 한 두세 달 전인가 아마 저 같이 맞았어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가가지고 폐렴 맞으면 좋다, 폐렴 예방주사 맞으면 좋다고 선생님 말씀하셔서 맞았는데